북한에서 운하를 지낸다고 해요. 동서해를 연결해서 새로운 물류 운송 경로를 만든다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운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북한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와 한국과 미국의 압박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죠. 근데 북한 내 김정은의 평가가 어떠하냐면 이러한 위기들을 잘 해결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봐야겠지만요. 이러한 김정은의 지지는 김정은이 더 무모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것이 바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이었죠. 물론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라는 것은 독재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선호해온 정책들이었습니다. 왜냐면 대규모 인프라의 건설과 관리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집중을 야기하면서 그 결과물이 그대로 보여 권력의 강화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또한 국가, 민족, 발전 이데올로기가 지속적으로 호명되면서 독재, 권위주의 국가들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보완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쉽게 보입니다. 중국의 산샤템이라든가 남수북조 사업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죠. 일단 이러한 대운하 구상안이 김정은 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1952년부터 나왔던 계획이었어요. 김일성은 동서해를 연결시킨 운하 구상을 연설을 통해 밝혔는데요. 김정일도 1960년대에 북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수상 운수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1980년대를 기점으로 날아가면서 이러한 대운하 건설 계획은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1981년에 서해 간문이라고 해서 대운하 건설 시도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모두 백지화가 되었죠. 그런데 김정은이 이 과거에 있었던 아이디어를 들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좀 예전과는 다른 게 있는데요. 대운하 구상을 공개 석상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이게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특성상 이런 것을 공개 석상에 말하고 공론화 시켜버리면 무조건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북한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안 해서 유야무야 지나갈 수 있었는데 김정은의 이런 도전적인 행보는 상당히 차별화된 행보입니다. 어찌됐건 이 대운하 계획은 언젠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이미 사업 구간에 대한 내부 검토도 마쳤다고 하기도 하고요. 다만 북한이 너무나도 폐쇄적인 나라라서 북한의 추가 발표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어디가 대운하 건설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요. 일단 운하는 평평한 지역에서 건설되어야지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운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반도는 고저차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완만한 지역만 좀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두 곳이 있었습니다. 일단 A노선은 송림시와 황주군을 경유해서 연탄호를 지나 황해북도 신계군에 도달하는 경로이고요. B노선은 재령강에서 시작해서 사리원시를 지나 신계군에 도달하는 노선입니다. 이 지역들은 선박 리프트를 활용해 고저차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지류가 많아서 대운하를 짓기가 상당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이 구간은 모두 90km 정도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신계군에서 동해로 나아가려면 더 동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인공수로를 만들게 됩니다. 근처에 군사공항이 있어서 운하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피해 인공수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 최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높은 산맥과 조우하게 되죠. 하지만 산지 사이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 하천을 따라 운하를 건설하고요. 그 이후 황강댐 건설로 형성된 호수에서 판교, 법동읍, 보원읍을 지나서 동해로 빠지는 운하를 건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운하 건설 계획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시도한 어떤 토목공사보다도 이 운하 건설 사업은 가장 많이 돈과 인력, 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당군 이래 최대 규모 인프라 사업이라고 불리는 경부 고속도로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사업이죠. 산맥도 뚫어야 하고요. 인공수로도 만들어야 하며 그 많은 돈과 장비, 인력을 전부 다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북한의 상황을 보면 더더욱 그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은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 때문에 외부로부터 중장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참여할 만한 나라가 딱 한 곳 있긴 합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동해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고 싶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이용하여 동해로의 진출이 가능해진다면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선박 리프트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산샤댐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국 선박들이 동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대운하 건설에 참여하려는 동기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식민전 시대가 돌입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만큼 북중 관계도 긴밀해져서 중국의 참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향후 북한 당국이 추가 발표를 통해 대운하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만약 중국의 참여가 가시화된다면 단순히 물류운송 부문에서 북한의 새로운 수입원이 창출되는 수준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에 커다란 파장을 줄 겁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동해를 진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죠. 중국의 동북아시아 영향력은 더더욱 커질 것이고요. 이것은 일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큰 사건의 트리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은 한국 본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운하 건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